몰라. 네, 안녕하세요.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입니다. 오늘은 제1기획 LG전자 대한유화 세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먼저 첫 번째 제1기획입니다. 제1기획은 디지털 광고 내실화와 비용 효율화 노력에 따른 영업이익 선방이 2021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, 또 주요 광고주에 대한 서비스 고도와 함께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. 또 개선된 광고 업황에 따른 영업 총이익의 성장과 핵심 역량 내재화 및 집중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좀 관심 좀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보고 있고, 두 번째 종목은 역시 LG전자가 요즘 최근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전장 부품 사업부 멀티폴이 이제 LG 마그나와 함께 합작 법인을 좀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장 부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 있는 그런 부분이고, 전기차 부품 사업으로 확대가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되면서 최근 주가의 강세가 나온 상황에서 좀 주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거기에 이제 최근 이제 그 4사분기 실적 같이 발표가 되는데 굉장히 좋았던 실적 발표를 좀 보여줬는데,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2021년까지는 추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고, 올해는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4조 원대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돼서 좀 관심 좀 갖고 보도록 하고요. 세 번째 종목 대한유화인데요.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2021년 글로벌 석화 호황과 2차 전지 쪽 고속 성장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. 2차 전지 분리막용 초밀도 폴리에틸렌 성장성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,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가지고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,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친환경이라든지 디지털 인프라 투자라든지 여행 소비 장려에 대한 부분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석화경기 쪽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. 이상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였습니다.